네, 이번 시간에는 교재 73페이지고요. 인양 및 견인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조금 여러분들 이제 실무책자 내용과 좀 달라진 부분은 이제 실무책자가 아닌 이제 우리 군환형 특수자동차 운임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10월 1일자로 시행된 그 부분, 그걸로 대체해서 같이 학습을 할 거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인양 및 견인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양, 끌어올리는 거죠? 견인이라는 거는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을 때, 예, 자동차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 사고 장소에서 이를 고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수리공장 또는 여러분 조합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데 인양 견인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예, 이제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인양할 때는 이제 나무를 벌채를 하거나 전답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손해는 인양비의 일부로서 인정한다죠.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량을 내려갈 때는 했지만 이제 빠그 차량을 들어올 때 보면은 각도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부득이하게 나무를 벤다든지 할 때는 그런 건 추가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조합원이 사고 차량 인양에 부적절한 차종을 선정하여 인양 작업에 실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인양 작업을 완수한 차량의 비용만을 인정을 한다. 예. 네, 뭐 특별한 경우 어떤 건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예,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번 같은 경우에는 공제 계약 우리 차량 자체 손해는 없으나 예, 인양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양비를 수리비의 일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은 차체에 손상이 없으면은 수리비의 일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할 때는 뭘로 인정한다? 손해방지 경감 비용으로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체에 손상이 없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손실이 야기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손해방지 경감 비용으로 해서 인정을 한다. 그 내용이고요. 인양 및 운반 중에 운반업자가 주의 및 선량한 관리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늘어난 손해는 보상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요. 조합원 얘기는 분명히 여기는 파손이 안 됐는데? 예. 나중에 공장 들어가니까 거기가 파손돼 있어. 예. 그래서 업자들이 뭐 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의사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저도 지금, 한한달 전에 화재난 현장, 이제 어제 좀 갔다 왔는데, 철거하다가, 3층이 화재나니까 3층을 철거해서 1층으로 이제 그 잔존물들을 이제 보내야 되겠죠. 예, 철거 물품을 보냈는데 실수로 얘가 한 바퀴 돌았어. 그래서 벽체를 좀 손상을 입혔습니다. 예, 그거 보험회사가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 부분은 안 물어주겠죠. 철거 업자한테 받으라고 하겠죠. 화재로 인한 게 아니니까.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또 물어줄 거라고요. 예, 저 부분도 견적내 하면 그 부분도 견적내서 그냥 수리비로 엎어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면 몰라요. 아, 모르면 사진 찍어놓으면 돼요. 나중에 차후에 비교해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양비, 견인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양 견인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나눌 수 있죠.